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복귀를 끊고 단식을 하면서 용산 구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법 제정을 막는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네, 윤석열과 국힘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이번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국힘당의 방해로 인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이 유가족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기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존재하면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죽음이 없도록 꼭 윤석열을 몰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여러분? 네, 구호를 쳐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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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죽입니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